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좀 보기 전에 좀 자랑할 게 있죠. 저희 허브경제TV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쪽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반쪽 이벤트를 좀 오래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딱 일주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갖고요, 10월 22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이벤트 진행을 하고요. 그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쪽짜리 이벤트,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지금 최초죠? 네, 처음 하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동안 망설였던 분들은 이 기회를 좀 잡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위드 코로나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요동을 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시아나 M&A 조건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죠. 뭐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환율의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요 아시아나 항공이 뒤떨어질까? 아시아나항공과의 그 M&A가 뒤틀어질까, 아니면은 정상대로 진행이 될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합병 취지를 역행한다라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 두 개죠. 비행사, 뭐 항공기업 팡두 개인데요. 그두 개가 합병을 하면 거의 독과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처음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국 경쟁 당국의 양사 기업 결심 심사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죠. 항공업계에서는 심사 결과 발표 지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정위가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건부 승인 가능성의 우려를 좀 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국감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경쟁 제한성에 있어서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심사관들의 의견이 나와 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은 좀 필요했고요. 합병 승인을 내주더라도 독과점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대한항공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입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조건부 승인 추진은 항공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 되었다라는 지적이죠. 일전에도 요 부분에 대해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라면서 그거를 이제 반론하는 그런 뭐 이슈가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 대한항공의 운수권, 그 다음에 슬롯을 제외하면 외국 항공사와 노선과 항공사의 노선과 운항 횟수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장거리 노선은 대형기만 운행이 가능한데,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은 중소형 기종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경쟁력을 뭐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장거리 할수 있는 것은 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밖에 애초에 없었는데, 이거를 독과점 우려해서 편수를 줄여버리면 외국계 기업들이 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거 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운수권과 슬롯 제한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고용 유지라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양사 통합은 한국 항공 산업 생존과 더불어서 뭐 기업 뭐 관련되어 있는 기업 경쟁력 또는 뭐 국민의 일자리 유지라는 현안을 담고 있는데, 운항 편수가 줄어들면 결국은 사업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 같은 이유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국적 항공사 통합 문제를 단순 경제 재원, 그 제한 차원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누가 맞고 누가 맞은지는, 틀린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죠.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와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국민의힘, 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 공사국감에서 공정위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를 시장 독과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사업 경쟁력 복원 관점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근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거는 아니죠. 통화 항공권, 항공사 운수권이라든지 슬롯 제한은 그 외항사 점유율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도 있네요.
인근 국가들의 허브 공항에서 환승 수요가 빠져나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고용은 떠넘기고 권리는 제한하는 식으로 나와서는 곤란하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M&A는 무너져가는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만약 공정위의 현재 입장은 고사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건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국적 대형 항공사 합병 취지 자체를 퇴색시키게 될 것이다. 라면서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조건부 승인이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승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머지않아 어느 정도 결정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대한항공의 주가 역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박스권 안에서 순차적으로 잡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잡아 들어간 다음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폭을 기록해 줄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담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화물 운송료가 올라간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위드 코로나라고 인해서 탑승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게 있죠. 3분 허브리핑인데 이 영상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결국은 이 영상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쪽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길게는 못 드리고 딱 일주일 다음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벤트고요. 그동안에 뭐 1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돼서 접근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반쪽 이벤트 6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는 다 잡아가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